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STB 뉴스 첫 소식입니다. 국내 최대 창업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 2020 개막을 앞두고 중기부와 컴업 조직위원회가 컴업 2020의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신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컴업 조직위원회가 서울 정부청사에서 컴업 2020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컴업 2020은 국내 최대 스타트업 축제를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행사로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 중심으로 진행되는 컴업 2020은 코로나 이후의 미래를 만나다를 주제로 사회체계, 근무환경, 삶의 방식 등 3개 분야로 구분해 코로나 이후 스타트업 생태계를 둘러싼 산업과 삶의 변화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컴업은 성공적인 K-방역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온라인 비대면 중심의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로 기획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 생태계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컴업 조직위원회를 활발하게 운영을 했고요. 정부가 뒷받침을 하지만 민간 조직위원회를 꾸려서 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온라인 행사이면서 개방형, 오픈형 행사라는 점에서 컨퍼런스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이와 함께 K-방역, 인공지능, 원격 근무 등 12개 분야별 강연 및 패널 토크와 다양한 부대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행사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컴업 2020 누리집을 통해 최신 정보와 영상 자료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으며 컴업 2020 누리집에서 사전 등록도 가능합니다. ESTV 뉴스 신혜원입니다.